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취임식 때 봉독을 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또 선서를 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말씀이, 경산중앙교회에 나올 정도면 그 정도 성령 상처는 있어야 되죠. 자, 그 본문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앞서 있었던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말미를 다시 읽도록 해서 빨간 글씨, 그들의 죄를,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고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 땅도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뭘 대단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시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특징 지어서 얘기를해요. 첫 번째, 적의. 두 번째, 불의. 세 번째, 도구와. 첫 번째, 적의는 뭐냐면 사람을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적으로. 원수 맺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나붓기는 현수막을 보세요. 이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세요. 사람들을 마치 원수 대하듯이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과 아주 천박한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죠. 조금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상대를 적의로 대합니다. 우리 민족 이상하게 분열의 DNA가 있는 것 같아. 조선시대는 노론, 소론 그래가지고는 당파 싸움으로, 해방을 맞이해서는 공산주의, 자유진영, 요즘에는 진보, 뭐 보수, 좌파, 우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을 적의로 대한다? 그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증거죠. 두 번째 병든 사회의 특징이 뭐냐? 불신입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요즘 뭐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이 의사가 옳은 의사인가? 인간성이 제대로 박힌 의사인가? 의심스러워. 판사도 못 믿어. 정치는 더 못 믿어. 목사도 못 믿어. 그러니 부모도 못 믿어. 그래서 토마스 홈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투쟁만 남았어. 불신, 병든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도구화예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벌의 수단으로,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진행되는데, 교회 안팎으로 막 가득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어떻게 본당에 들어왔는가 봐. 그러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들었으니까 잊을 수가 없죠. 뭐라고 말했냐면, 와, 요즘 교회 손님 많네. 손님 많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예배당에 예배자가 가득 차도 그걸, 와, 손님 많네,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는 무슨 몰카에, 딥페이크에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이토록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재앙이 됩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오죠. 기근이 듭니다. 격변하는 기후 이상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진짜 대단했죠. 저는 대구 토박인데도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뉴스 보셨나요? 올겨울에
역대급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격변하는 이 지구,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 치울 때라고 말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사업의 실패, 부도, 경제적인 위기, 각종 파산, 이런 위기가 올 때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으로 내 백성 위에 가운데 유행할 때,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종 그냥 시시 때마다 그 유행병, 뭐 독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성경에 기록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식상합니다만은 대단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걸 상대방을 향해서 네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 이거죠. 오늘 분명히 그들의 죄를 사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고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절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f, 조건절이 있어. 읽어볼까요? 전제를 볼까요? 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예, 조건절이 뭡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첫 번째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춰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내 얼굴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사회 전반적인 영역의 정치, 교육, 개혁이 필요하죠. 정치개혁도 필요합니다. 정신개조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어떤 때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고치신다. 회개하면 고치신다. 개혁하면이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내면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이 아니고 회개하면.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면이라는 이 단서 조항, 조건을 왜 걸어놓았을까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거슬러 어디로 올라가니까? 에덴 동산, 그 불순종의 죄, 원죄, 죄로 소급되어 가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는 악변하였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구슬 연발했던 피조세계가 악변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죄의 여파로 어떻게 돼요?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땅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농사 기법을 발굴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되겠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새로 10번을 뽑아보세요. 되나? 문제는 오직 하나, 죄의 문제죠. 뿌리 깊은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드러났어. 그냥 다 드러나서 사회 곳곳에 온 사회를 다 뒤덮어버렸어. 다 모든 사회를 뒤덮어버린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배트맨.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배트맨은 1943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여러 종류의 버전의 배트맨이 있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도 아니면 극장에 가서 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저는 그 배트맨을 볼 때 말이에요. 영 찜찜부리한 게 있어요. 아니 배트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악당을 확 물리치면 우와 속 시원하고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영찝찝해. 뭐냐, 이 영화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도시, 고담시, 와, 어둡고 침울하고 막, 어떤 음산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온갖 마녀나 부패, 부정, 다 범죄자야. 너나 할 것 없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 없이 뭐 출세하다는 싹 다 범죄자야. 그런 어두침침한 분위기. 나 그 영화를 볼 때 좀 불을 덜 켠 줄 알았어요. 하도 어두워가지고. 저 봐라, 불 덜 켰다. 불, 저 불 좀 켜봐라. 뭐 그럴 정도로 어두침침. 여러분, 더 다크 나이트라는 그 배트맨 버전 포스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저 일단 어둡잖아요. 저 보세요. 또 야, 저런 상황 속엔 나 같은 사람도 야, 사람이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다크 나이트의 악당 빌런으로 나오는 조커 역할을 한 사람 있죠. 히스 레저라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저 악당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화가 개봉되기 6개월 전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음침한 분위기를 사람을 죽도록 만들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상황으로 발견됐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걸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았던 다크나이트가, 그때 저 영화를 볼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야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은 저 정도는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점점 고담시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도 고담시야. 엄한 데 다 죄악이야. 몇 주 전에 음란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미쳐서 돌아가 막 헐떡거리는 세상이야. 세계를 파괴하는 이 마약이, 여러분 대학가의 마약 동아리가 말이 됩니까? 아이를 대학 보내놨는데, 공부시켜 대학 보내놨는데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그게 덜렁 마약 동아리, 말이 돼요? 근데 마약 사범에,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에 43% 20대입니다. 20대면 대학생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대학생이 마약 43%. 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 동안, 여기 10대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무려 7배나 증가, 7배, 700%가 증가한 거예요. 온 나라가 막, 음란, 이 뭐 종류도 알 수 없는, 이상만 야리시리한 음란, 마약, 흐느적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막 더 짜릿한 거, 막 더 흥분되는 거, 그걸 막 찾아가지고 막 충혈된 눈으로 헐떡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지도자나 아니나, 상관없이 다 싹 다. 그런 와중에, 올 봄, 봄이 아니죠. 7월 18일 날 여름이네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동성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어. 이 나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 내보. 저 2부 예배 때 미쳤다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아, 난 진짜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 5월 8일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판결을 또 내렸어. 무슨 말이냐?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로 해야 된다고 판결, 이 나라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대구시 교육청에서 내린 문제지 보세요. 문해력 수업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보실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작지만 어떤 지문이 나오는데 길게 뭐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보면 실력 키우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질문이 뭐냐면, 퀴어 축제를 여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사지 선다형으로 쭉 나왔어요? 나왔어요? 사지 선다형 가운데 하나도 퀴어 축제의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 1색입니다. 옳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앞서 내용 확인을 보면 이제 OX 퀴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남녀로 구분되는 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아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남녀로 구분되어지는 이 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까? 입증이 안 된 것입니까? 예, 안 됐다라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자료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그건 네가 남자냐? 남자. 여자냐? 여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셨죠? 또 볼까요?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오, 동글뱅이래야 맞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란 성전환, 트랜스젠더란 성전환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정확한 용어이다. X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성전환을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 여자 바뀔 수 있으니까,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육이에요. 대통령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 더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걸 책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자라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반역하고, 근데 이게 축복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잘은 바른 정치인을 뽑을 안목도 없고 정책을 세울 용기도 없고 돈을 좀 벌어도 돈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니까 엄한 희한한 짓거리 하는데 돈을 다 쓰고 모두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뿌리가 뭐예요? 죄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귀등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전히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얻어 터졌죠. 그 얻어 터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해놓은 성경 볼까요? 슬프다.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조국 대한민국은 얻어맞아서 이미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싸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두침침한 어디 하나 소망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밤에 휘황찬란하게 막 불을 밝히고 조명을 밝히고 LED 조명 그렇게 해도 그 조명마저도 잘 보고 있으면 음란으로 이끄는 그런 조명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두들겨 맞아서 성한 것이 없죠. 어떻게 뭐 개선해보겠다고 지도자들이 하지만 덕지덕지 막 누더기를 붙인 것 똑같아. 이럴 때 말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엎드려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 내일부터가 그런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되, 회개하되 내가 먼저 회개하자. 내가 먼저 회개하자. 누가 먼저 회개하자고요? 내가 먼저.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는지를 잘 보시자고.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곳에서 성전에서 여기에 있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눈은, 주님의 관심사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회가 아닙니다. 무슨 대기업, 무슨 대학, 거기에 귀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변의 열강들, 무슨 러시아, 일본, 뭐 중국, 뭐 미국,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국회에 가서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내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힘도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음란에 미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체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책에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리차드 포스터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분이 차를 운전하고 미국의 오레곤주를 지날 때였어요. 아 오레곤주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냥 뭐 정말 무덤덤한 사람도 와 이런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차를 내려서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무심결에 얘기가 나왔대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할 것도 아닌데 그냥 무심결에 입에서 툭 나온 게 하나님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날 리처드 포스터가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포스터야 너 저기 거대한 고목나무가 보이니? 예 보입니다. 근데 저 속이 다 썩었어. 비어있어. 나의 교회가 바로 저런 모습이야. 그리고 좀 지나니까 바위가 보여. 큰 바위가 보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교회는 바로 저런 모습이어야 한단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거대한 고목처럼 되게 커졌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예산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근데 속이 썩어 피어있는 고목인가? 아니면 단단한 바위인가? 단단한 바위라고 말하고 싶지만 별로 자신이 없어. 왜? 교회라고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 뭐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쳐다보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내가 속이 썩은 사람인가? 단단한 사람인가? 그거 보면 정답이 딱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오는 주에 가을 특세로 모입니다만은 우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속이 비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무슨 세를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날 주일날 경산중앙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광화문에도 시청에도 서울역에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옛날에 이 지하실에 마룻바닥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은연 중에 회개 없는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철로역정 버전으로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올라야 되는데 담을 넘어서 그냥 월담을 했어. 그동안 우리는 그거 괜찮다고 얘기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봐줬어요. 회개하셨나요? 통렬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셨나요? 하다못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철철 쏟도록 내놓으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께 여러분 사과하셨나요? 용서를 구하셨나요? 그런 것 없이 천국 간다고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회개 없는 것들, 뻔뻔한 것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회개를 하려고 그래도 몰뚱몰뚱하니 회개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의 뇌관을 건드려야 돼요. 뇌관. 여러분 폭탄도 폭탄이 이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막 모든 곳에 불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립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뇌관을 터뜨리면 건드리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뇌관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특세 2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여러분의 회개의 뇌관을 건드려서 터뜨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